안녕하세요. 미스터 오션입니다. 오늘은 카페 메뉴 중에 생과일인 바나나 우유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. 실제 생바나나로 만드는 음료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파우더로 만든 바나나 우유랑은 조금 더 다릅니다. 하지만 좀 더 건강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바나나는 저는 오늘 한 개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거고요. 만들다가 좀 더 걸쭉한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두 개를 넣어주시면 좀 더 걸쭉하고 진한 바나나 우유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.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. 이 블렌더를 이용하셔도 되고요. 집에서는 굳이 블렌더 아니더라도 얼음만 넣지 않는다면 믹서기로도 충분히 맛있는 바나나 우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자, 이 블렌더 안에 먼저 150ml의 우유를 넣어줍니다. 150ml의 우유를 넣어줬으면 이제 바나나를 껍질을 까서 하나 넣어줍니다. 좀 더 걸쭉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개 더 넣으셔도 됩니다. 그 다음에 당도를 조금 맞춰 주셔야 되는데요. 저는 30g의 설탕 시럽을 넣겠습니다. 자, 이대로 갈아 주셔도 되는데요. 보통 우리가 바나나는 상온에 보관하죠. 상온에 보관하면 시원하지가 않습니다. 좀 더 시원한 바나나 우유를 얻고 싶다면 얼음을 두세 개를 넣어 주신다면 정말 뭐 냉장고에서 갓 나온 것만큼 시원한 바나나 우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얼음 3개를 넣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블렌더를 닫아주면 모든 재료를 다 넣었습니다. 이제 믹스업만 해주시면 됩니다. 바나나 향이 강하게 올라옵니다. 잔에 부어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생 바나나가 들어간 바나나 우유가 완성이 됐습니다. 달달하게 바나나 우유가 맛있네요. 여기서 뭐 조금 더 당도를 조절하고 싶다면 시럽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바나나 우유는 만들기가 쉽지만 바나나 우유를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부분이 아마도 바나나를 관리하는 부분이 어려울 겁니다. 몇 송이만 사면 가격적인 부담이 클 거고 아니면 송이가 큰 거를 산다면 다 먹기도 전에 물러져서 버리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. 하지만 바나나 우유를 만드는 용으로 바나나 관리하는 법을 정말 쉬운 방법은요. 사자마자 이 노란색 빛이 나는 먹음직스러운 바나나를 껍질을 다 까주고요. 그 껍질을 깐 바나나를 개별 포장을 해서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이 바나나 우유를 만들 때 한 개씩 꺼내서 드신다면 아무리 많은 바나나일지라도 색이 탁해지지도 않고 신선하게 바나나 우유를 만들 재료로 손색 없이 보관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여러분도 집에서도 이렇게 바나나 우유를 한번 챙겨 드셔보시길 바랍니다. 변비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을 겁니다. 하지만 다이어트를 위한다면 시럽은 자제하시길 바랍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카페에서 많이 파는 이 바나나 우유를 만들어 봤습니다.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